우리나라는 드론 기술을 오랫동안 개발해왔고 또 육성을 많이 한 걸로 아는데 왜 평창의 하늘은 인텔한테 내줬어야 되는지 그런 자조적인 목소리가 많이 나왔고 그 현장에 가서 드론 라이트쇼를 처음 본 이후에 이게 앞으로 가지는 포텐셜에 대해서 이걸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계속 쌓여갈 것으로 예측을 했었고요. 기계항공공학부 박사과정을 졸업하고 유비파이라는 드론 스타트업을 창업한 임현이라고 합니다. 군집 드론을 이용한 드론 라이트쇼에 활용되는 장비와 솔루션, 테크놀로지를 개발하는 회사고요. 국가보훈처와 함께했던 6.25 참전용사 드론 라이트쇼, 또 한 아세안 정상회담에 사용됐던 드론 라이트쇼, 최근에는 2년 동안 신년에 또 많은 국민분들께 희망 메시지 드릴 수 있는 드론쇼, 또 코로나 극복 함께하는 그런 응원의 드론쇼 등 정말 많은 드론쇼를 함께 했는데요. 할 때마다 되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매번 보여드리는 드론쇼에는 사실 약간씩 다른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탑재되어 있고요. 아래에서 제가 보기에는 전혀 말이 안 되는 경로들을 막 서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의도한 현장에서는 되게 멋있게 보이거든요. 드론이 과연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영향을 받느냐 보면 우주까지도 영향을 받거든요. 군집 드론은 자기 위치를 계산하기 위해서 위성 항법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우주에 있는 GPS 위성은 시속 14,000km로 아주 빠르게 움직입니다. 상대성 이론을 이용해서 속도도 보정하고 그리고 또 지구 표면과 다른 중력의 작용 때문에 발생하는 시간 차이까지 계산을 해서 가속도 센서를 이용해서 드론 자기의 속도를 굉장히 정밀하게 1초에 수백 번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계산된 값을 바탕으로 원하는 정확한 위치와 속도를 가지고 움직이게 됩니다. 사실 그걸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요. 개발한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해결을 합니다. 또 드론이 그 충돌 회피 경로를 정확히 따라가야 되는데 그런 경로를 따라가기 위한 항법 기술 그리고 제어 기술을 드론에 구현을 해놨습니다. 사실 거의 오류는 일어나지 않고요. 하지만 만에 하나라는 게 있듯이 항상 천대 같은 경우에는 한두 대가 오류를 일으키는 거를 저희 목표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대열을 이탈하게 되면 스스로 인지해서 착륙을 한다든지 그런 시스템이 가동이 돼 있기 때문에 찾아주시고 계신 것 같고요. 안전을 일단 가장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경기랑 한번 시간을 맞춰서 드론 라이트쇼를 하기로 한 적이 있었는데 시작하기 한 20분 전부터 드론들이 위치를 다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소에 체크하던 그 우주기상센터라고 하는 우주 날씨를 좀 소홀히 했더니 거기에서 강력한 태양풍이 분다. 그런 부분을 놓쳤더니 드론쇼를 못하게 된 경험이 있습니다. 또 한 번은 고층 건물 근처에서 하는데 유리창의 재질이 자외선을 반사하는 재질로 코팅이 돼 있었거든요. 저희가 사용하는 정밀 위성 항법 장치가 반사파 영향으로 위치를 상실하는 그런 또 오류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다양한 변수들이 있어서 항상 현장에 갈 때마다 주의를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이 담보된 이유에는 역시 아름답게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하늘에 무언가를 정밀하게 움직이는 것 자체가 엄청난 기술이고요. 드론 라이트쇼 보시면 글자도 만들었다가 호랑이도 나왔다가 그러잖아요. 그 정밀도가 1cm 단위입니다. 나뭇잎 한 장보다도 더 적은데 의도한 경로를 정확히 똑같이 따라간다는 거죠. 많은 드론쇼들이 평면적인 드론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최대한 3차원 드론쇼를 많이 선보이려고 하고 있고요. 느린 움직임보다는 빠른 움직임을 더 보여 주고 싶고 그다음에 넓게 퍼져 있는 저해상도의 이미지보다는 좁게 모여 있는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기술들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어떤 즐거움이나 정보를 얻는 방법이 인류가 생긴 이후에 평창올림픽 직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불꽃놀이가 유일했다고 봐야죠. 하늘이라는 공간에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테크놀로지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구글이라는 회사는 사실 검색을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광고라는 시장에 기술을 접목함으로써 또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임팩트가 더 커지게 되는 거를 느낄 수가 있었고요. 저도 어렴풋이 드론이라는 기술을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는 분야로 펼칠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마침 평창 올림픽이 우리나라에서 개최가 됐었을 때 드론쇼가 갑자기 TV에서 선보여지면서 엄청나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드론 기술을 오랫동안 개발해왔고 또 육성을 많이 한 걸로 아는데 왜 평창의 하늘은 인텔한테 내줬어야 되는지 그런 자조적인 또 목소리가 많이 나왔고 제가 이제 그 현장에 가서 드론 라이트쇼를 처음 본 이후에 이게 앞으로 가지는 그런 포텐셜에 대해서 이걸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사람들이 지금 이 방송이 끝난 직후부터 계속 쌓여갈 것으로 예측을 했었고요. 그래서 누구보다 빨리 이 제품을 출시하겠다. 처음 했던 드론쇼가 6대짜리 드론쇼였어요. 몇 번이고 실패를 했어요. 연구실 앞에 있는 농구장에 천막을 쳐놓고 한 달을 제가 있었어요. 영하 10도가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도 그때 실험을 했던 게 카메라를 장노출을 걸어놓고 이 드론을 날린 다음에 동그라미가 여러 줄이 아니라 한 줄이 나오면 성공이다 이렇게 저희가 정의를 했었어요. 어느 날 딱 봤더니 이제 선명한 동그라미가 딱 사진에 찍혀 있는 걸 보고 아 이제 6대 이상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2019년에 제품을 출시한 해에 저희가 200대까지 처음 확장을 했었고요. 200대 이후에 재미있게도 정부에서 먼저 손길을 주신 거예요. 전쟁 기념 행사에 정말 참신한 걸 보여주고 싶다. 300대가 무조건 돼야 된다. 우여곡절 끝에 행사를 했었고 그 다음날 모든 신문에 대부분 1면에 대서특필이 됐어요. 드론 경매라고 하는 반향이 있었어요. 인텔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에도 회사가 있다라는 거를 보시고 국토교통부라든지 그런 데서 되게 멋있는 드론쇼들을 기획을 해주셨어요. 코로나를 극복하자는 메시지를 가지고 드론쇼를 한강에서 하게 됐는데 2020년 여름이었는데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그거를 모여가지고 수만 명이 관람을 했어요. 심지어는 그해 OECD 한국 챕터에 표지가 될 정도로 큰 반향이 있었습니다. 재작년에는 또 1000대를 할 수 있느냐 그런 요청에 의해서 통장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1000대, 5000대 이런 수준이지만 앞으로 수만 대에 다다르게 되면 정말로 이제 하늘에 영상을 송출할 수 있는 것까지 가게 됩니다. 드론 라이트쇼는 그런 의미에서 아직 시작 단계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심지어 특허도 나와 있고요. 가상현실. 그거는 광학기술이랑 접목되면 충분히 가능한 기술이고 그 영화를 봤을 때 그렇게 멀지 않은 미래라고 저는 봤었습니다. 근데 나쁜 데 활용돼서는 안 되겠죠. 앞으로는 드론을 조종하는 게 아니라 드론 스스로 어떤 일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주목받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파일럿이 없는 비행기입니다. 드론에서 진화한 UAM이라고 하는 도심형 에어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파일럿이 없고 승객만 있는 상황에서 기존보다 획기적으로 더 작은 비행체로서 저소음으로 날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율비행 기술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실외뿐만 아니라 실내 혹은 사람이 갈 수 없는 지역까지도 지도를 작성하면 내가 어딘지도 아는 슬램이라는 기술을 기반으로 장애물을 탐지하게 되고 스스로 회피하는 경로를 만들어내면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자율비행 드론이고요. 모빌리티는 사람이 조종하게 되면 단순 탈 것이 돼버리지만 스스로 어떤 일을 할 때는 거의 사람과 비견하는 임무들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단가가 획기적으로 낮아지고 셀 수 없는 분야에서 혁신이 일어날 거고 큰 물류창고 내에서 드론이 자율비행을 해서 인벤토리 카운팅을 한다든지 제품의 상태를 확인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현실화돼가고 있고요. 하늘로 가벼운 물건을 1-2km 반경으로 빠르게 나르는 드론 배송, 또 인명의 희생을 더 줄일 수 있는 자율비행 기술로 전장 상황에서 활용될 수도 있고요. 테러리스트의 위협을 막는데도 더 적은 희생으로 막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드론이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멀다고 느끼실 수는 있는데요. 방송에서 이미 드론이 이거 어떻게 찍었지? 이렇게 했던 새로운 뷰들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거든요. 사실 그 수혜를 가장 많이 입고 있는 것 자체가 일반 국민들이거든요. 드론 라이트쇼도 마찬가지고요. 현재 테크놀로지로 혁신할 수 있는 부분부터 국민들이랑 그런 스킨십을 계속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부에서는 뭐 25분, 30분 비행하는 걸로 무얼 할 수 있느냐라고 하시지만 25분 안에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많거든요. 그런 일들에 먼저 초점을 맞춘다면 배달을 시켰는데 옥상에서 찾아가라는 그런 날이 금방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박사 연구를 하는 동안에 스마트폰 기술이 하늘을 뚫고 나갈 정도로 발전을 많이 했어요. 원래는 되게 크고 비쌌던 센서들이 굉장히 저가로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드론이라는 게 더 이상 군사용 장비가 아니고 실험용 장비가 아닌 수준까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업 기회를 포착을 했고 빠르게 제가 생각했던 아이디어를 세상에 펼치고 싶다는 마음으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창업은 리스크다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창업은 다만 내 노력이 정말 투명하게 나오는 굉장히 노력을 소위 퍼부어야만 결과가 나오는데 수년간 결과가 안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통스럽기도 하고 6대 드론을 가지고 드론 라이트쇼를 할 때도 1000대라는 거는 솔직히 상상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성과는 안 보이는 길을 계속 가다 보면 나오는 단물 같은 존재인데 미래 기술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요즘에 뭐 메타버스도 있고 드론
드론도 있고 AR 기술도 있는데 일희일비 하지 말고 단시간 내에 너무 트렌드나 이런 걸 쫓기보다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 끊임없이 연구하시다 보면 분명히 좋은 성과가 나올 걸로 생각이 되면서 꼭 도전하시라고 권장드리고 싶습니다.